안녕하십니까, 제작님들. 시험 대비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찍었던 수업 방식과는 좀 다르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길러주고 싶어서 몸이 조금 지치지만 아침에 나와서 시간이 좀 남아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강의는 제가 문제를 풀어주는 강의가 아니고 여러분이 시험 전에 해야 될 어떤 이제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지금 풀어봐야 되는지. 일단, 여러분의 이제 학교 책을 펼쳐주십시오. 시간 좀 드릴게요. 뭐 아니면 이제 영상 잠깐 멈추신다가 여러분의 학교 책을 일단 가져와 주십시오. 자, 뭐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중학교도 수학 어렵고 고등학교도 엄청 어렵고 수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고, 수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수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수학이 엄청나게 점점 어려워지죠. 하지만 그 엄청나게 어려운 수학을 극복하는 이제 방법 중, 시험 대비 마지막 방법은, 학교입니다, 학교. 자신의 학교 책을 마지막에 정리해야 됩니다. 학교 책. 항상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의 학교 책을 잘 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오늘 여러분의 학교책을 펼치고, 저와 함께 제가 얘기하는 문제를 찾아가면서 별표를 해주십시오. 그 문제가 어렵든 쉽든, 제가 말한 내용의 문제를 찾아서 별표하십시오. 그리고 풀어보십시오. 시험 전에 한번. 많은 문제를, 표시하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배운 게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확인시켜 주고 싶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면서 내가 잘 배웠는지 확인해 보라. 자, 그리고 오늘 출근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과연 여러분들의 학교책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모든 수학책의 어떤 교육과정은, 거의 다 똑같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모든 책에는 제가 말하는 문제들이 거의 다 있을 겁니다. 없으면 넘어가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학년 학생 여러분들, 여러분의 학교책을 펼치시고,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게 이제 제곱근의 개념이니까, 제곱근의 개념과 관련된 문제를 찾으십시오. 무슨 걸 찾으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구절이 있을 겁니다. 9의 제곱근은, 또 제곱근 9는, 16의 제곱근은, 16의 양이 제곱근의 제곱근은, 이런 식으로 제곱근의 개념을 물어보는 말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는 아무거나 찾는다 별표하십시오. 푸는 건 나중에 푸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뭐 9의 제곱근은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9의 양의 제곱근의 제곱근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제곱근 개념을 물어보라. 개념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무거나 좋습니다. 그냥 별표하십시오. 그래놓고 제곱근 개념 문제를 별표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 책에는 제곱근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양의 제곱근은 몇 개? 0의 제곱근은 몇 개? 음의 제곱근은 뭐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별표하십시오. 두개 별표했습니다. 첫 번째 했고 두 번째 별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곱근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아무거나.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 제곱근의 개수 물어보는 문제 아무거나 별표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부터 이제 수학이죠. 제곱근의 성질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를 별표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뭐 a가 0보다 클때 루트 a의 제곱은 뭐 어떻게 나오고 루트 뭐뭐 a-2의 제곱은 어떻게 나오고 뭐 a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루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양수이면 그냥 나오고, 음수이면 마이너스를 붙이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곱근의 성질이 나오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나올 때 그냥 나오는지 음수를 붙이는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별표하십시오. 별표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천천히 하겠습니다. 됐었습니까? 네 번째가, 제곱근의 대수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를 별표하십시오. 제곱근의 대소관. 저는 이 영상을 우리 제자들도 많이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풀어주는 영상이 아니니까.
근데 공부하는 학생이 한 명만이라도 있다면 저는 이 영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나오는 걸 명쾌하십시오. 무슨 말이야? 제곱근의 대소관계, 2분의 1이 크냐, 루트 9분의 1이 크냐, 이런 거, 제곱근의 대소관계. 요거에 대한 걸 별표하십시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무리수를 수직선과 관련된 걸 표시하십시오. 무리수가 무슨, 수직선이 그려져 있고, 어떤 도형이 그려져 있는데, 도형이 그려진 상태에서 이렇게 컴퍼스를 그리는 유형들이 있을 겁니다. 무리수의 수직선 평형과 관련된 문제를 별표하십시오.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무리수가 수직선의 표현인 거 별표하십시오. 지금 풀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여섯 번째가 실수의 대소관계를 나온 문제가 있을 겁니다. 실수의 대소관계. 무슨 얘기냐? 2-√7이 크냐? 3+√5가 크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게 큰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별표하십시오. 나중에 푸시면 됩니다. 별표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공부도 자기 스스로 정리하는 공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강사도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강의는 여러분들 돕는 것이지, 조력자의 역할이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별표하십시오. 나중에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곱근의 곱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제곱근의 곱셈 파트로 가셔가지고, 곱셈과 관련된 문제 아무거나 별표하십시오. 그리고 제곱근의 나눗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무거나 별표하십시오. 제곱근의 나눗셈 문제, 곱셈 문제, 나눗셈 문제. 별표하십시오. 그리고 9번.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을 별표하십시오. 무슨 얘기냐?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A, 루트, B, 이렇게 돼 있고, 루트, B, C, C, 루트, D, 이런 식으로 해서 A가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밖에 있는 이제 숫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해 주죠. 표시해 주십시오. 안에 밖에 있는 숫자가 근호가 있는 식이 변형. 그리고 또는 이제 이렇게 있다면, 안에 있다면 바깥으로 나갈 때, 애가 양수일 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 별표해 주십시오. 루트가 바깥으로 나오거나 안으로 들어가거나 그걸 변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별표해 주십시오. 분모의 유효한 문제를 별표해 주십시오. 분모의 유효한 문제를 별표해 주십시오. 수업 전에 지금 선생님이 그냥 즉석으로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거라서 조금 이제 완벽히 준비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그냥 바로바로 생각나는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스로 다 풀어본다면 시험 여유와 성적 좋을 겁니다. 분모의 유리한 문제 별표해 주십시오. 11번. 제곱근의 덧셈과 관련된 문제를 배출해 주십시오. 제곱근의 덧셈. 12번. 제곱근의 뺄셈과 관련된 문제를 별표하십시오. 덧셈과 뺄셈. 같이 그냥 하나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별표하십시오. 그리고 13번. 유리수가 대의 조건을 별표하십시오. 놓치셔도 됩니다. 유리수가 대의 조건을 찾아보십시오. 유리수가 되기 위한 이런 문장이 무조건 책에 있습니다. 별표하십시오. 중간에 놓쳐도 괜찮습니다. 놓치면 놓친 대로 하시고, 별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유리수가 될 조건 별표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어떤 도형이 아무거나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사다리꼴이든, 야인의 넓이와 관련된 무리수 계산식이 있을 겁니다. 야인의 넓이는 여기가 2루트 3이고, 여기가 3 플러스 루트 7인데, 넓이를 구해라. 도형의 넓이와 또는 부피와 관련된 무리수의 계산식을 별표하십시오. 도형의 넓이나 부피, 그런 것들이 무리수의 계산과 관련된 식을 별표하십시오. 충분히 있습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곱근의 근사값 문제가 있습니다. 근사값. 제곱근의 근사값 문제 중은 한 3, 4개 정도 찾아서 별표하십시오. 무슨 얘기냐? 루트 200 구하는 거, 루트
400 구하는 거, 그것도 있죠. 루트 0.00이 구하는 거, 이렇게 제곱근의 근사값 관련된 문제가 책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책에서 그런 문제 3, 4개만 별표하십시오. 그러면 다 됩니다. 제곱근의 근사값. 그리고 이 지금 말하는 문제를 또 찾으셔야 됩니다. 시계값은 대입보다는 변형 문제를 별표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책마다 이런 식으로 있어. 뭐, x는 뭐, 루트 2 마이너스 3인데, 뭐, x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뭐, 6x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되거나, 어떻게든 상관없으니까, 이런 시계값의 변형, 이런 문제 별표하십시오. 대입보다는 변형, 이런 문제가 다 있습니다. 별표해 주십시오. 별표. 자, 그리고 곱셈 공식 활용 파트가 있을 겁니다. 곱셈 공식 활용 파트. 곱셈 공식 그 단락에 가서 활용 문제, 곱셈 공식 뭐 앞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다 알 거라고 보니까 활용 문제 있지 않습니까? 활용 문제. 아무거나 이제 5개 정도 별표하십시오. 3, 4개만 해줬으면 별표하십시오. 활용 문제 5개만 별표하십시오. 활용 문제. 그리고 인수분해 파트로 넘어가십시오. 인수분해로 가서 항이 4개인 인수분해를 찾으십시오. 항이 4개인 인수분해 찾으십시오. 뭐 한 개만 찾아도 좋고 두 개만 찾아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또 항이 5개인 인수분해 찾으십시오. 이 인수분해 찾으십시오. 항이 5개인 인수분해 찾으십시오. 치환을 예산하는 인수분해 찾으십시오. 치환을 예산하는 인수분해 찾으십시오. 치환을 예산해서 찾으십시오. 그리고 혹시 학교책에 보기차식 인수분해가 있으면 찾으십시오. 그리고 학교책에 가장 어려워 보이는 인수분해 하나만 찾으십시오. 인수분해 찾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표시하셨으니까 나중에 풀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마 제 제자님들도 아마 스스로 이걸 발표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수분해 공식의 활용 파트로 가십시오. 인수분해 공식의 활용 파트. 그러면 거기가 이제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값이 구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무작정 인수분해 공식의 활용으로 가십시오. 예를 들어서 102 곱하기 98을 구할 때 뭐 100 플러스 2, 뭐 100 마이너스 2 이렇게 막 활용으로 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파트로, 인수분해 공식의 활용 파트로 가서 아무 문제나 별표 5개 하십시오. 공식의 활용 5개 정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2차 방정식으로 가십시오. 2차 방정식. 근위공식 전까지만 이제 별표해야겠습니다. 2차 방정식으로 가십시오. 2차 방정식에 한글이 주어진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한글이 주어져 있다. 이런 책 문제가 어디라도 있습니다. 한글이 주어져 있다. 별표하십시오. 2차 방정식이 한글이 주어져 있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의 중근을 가지려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무조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이 문제에 별표를 하십시오. 없는 책 없을 겁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별표하십시오. 중근을 가지려면.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근행공식 전까지만 할게요. 별표하셔야 될 게,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인수분해를 사용하지 않고 해를 구하는 문제를 찾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가 있을 겁니다.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두 가지 형태가 있을 겁니다. 아주 쉬운 뭐 x제곱은 이런 형태 같은 또는 이런 식 같은 이런 식 같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 찾아주십시오.
하셨으니까. 물론 제가 이번 지 짧은 시간에 한 십몇 분의 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찍어주지는 못합니다. 지금 가르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영상을 찍은 이유는 스스로 마지막에 정리할 때는 학교 책을 펼치고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싹 훑어보면서 별표하면서 풀어보시는 그런 힘을 키워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말에 힘들더라도 제가 말한 거 학교책 열어보고 별표하면서 문제를 풀어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노력하시는 우리 제자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